네, 종가공략주 시간입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매번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상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은 종가공략주로 5G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군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체크해 주실까요? 일단 금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같은 경우에 좀 슈팅이 좀 나와줄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어쨌든 간에 단기 타임 물량으로 해가지고 좀 나와준 흐름들이 좀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막판으로 봤을 때 이제 그 기관에 어느 정도 지수과거적인 성향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약간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도 좀 다수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리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확보 차원에서 타인 매물들이 다수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인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 있는 금액 2터 10 이런 주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다른 점을 좀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추천될 종목은 바로 전파기지국입니다. 이 기업은 공용무선기지국, 그러니까 중계망 전문 영위기업입니다. 동사는 통신용 시험 및 계측장비, 그리고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 각종 관련 부품 등의 유무선 통신장비 관련 기업으로서 통신장비 산업의 업황은 관련 서비스 사업들의 네트워크 투자 추이와 스마트폰 등 기술 진화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 및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관련 투자 확대로 수혜가 예상되는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으로 인한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발표 내용을 좀 보자면 2022년까지 민관합동 5G 30조 투자를 하겠다는 점을 밝힌 점이 있습니다. 기존 추진하였던 데이터와 AI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 그리고 인공지능 기본적 구상 등으로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집중해서 인공지능 국가 전략으로 추진 방향을 좀 바꾸고자 하는 점이 있는데 그중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 투자 세액 공제 등 3대 패키지, 망투자 세액 공제, 주파수 이용 대가 통합, 그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록 면허세 완화, 지원과 5G 관련 융합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 원 투자하는 등 AI와 5G 인프라 지원도 적극 추진했다는 점이 나와준 만큼 동사의 상승에도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뉴스를 보신 분들 알고 계시지만 민주당 공약인 전국 무료 와이파이 관련과 계약 측면에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설치를 시행하겠다는 점을 총선 공약 1호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추정액은 3년간 5,780억 원 정도 보여지는 추산이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계망 형성이라는 점이 있는데 동사가 이와 관련된 테마성으로 같이 묶여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과의 계약권을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10월경 동사는 LG유플러스와 약 121억 원 규모의 NW 시설구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로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8% 정도 해당하는 점이 있는데 작년 1월경 KT와도 361억 원 규모의 지하철 5G 무선망 계약을 한 점을 보았을 때 KT와 LG 두 통신사를 아우르는 점으로 인하여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좋아 보인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해당 테마의 대상주인 KMW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전환되어지면서 동사 또한 우상향적인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무거운 대장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접근하기 좀 더 용이한 중소형주 쪽으로 접근하고자 말씀을 드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일단 차트 흐름을 좀 볼 텐데요. 차트 이제 일단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때죠. 18년도 1월경 평균 1,500원대의 주가 형성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줬던 동사가 이때까지 좀 크게 올라가주면서 크게 상승했던
이때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하면서 먼저 크게 올라선 점이 있었는데 이후 좀 조정 흐름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일부 좀 보여주는 점이 있었다가 작년 3월경에 5G 연관 이슈로 또 추가적으로 크게 급등했던 좀 상승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때 5,890원까지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동사의 경우 이 5G 연관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조정 뒤에 어느 정도 추세 전환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수 있다. 주목을 받으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또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보여지면서 장기적인 시점으로 보았을 때도 동사를 좀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현 주가 상단에 위쪽에 4,500원대 부근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매물대가 좀 다소 이제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윗꼬리를 남기면서 어느 정도 좀 등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슈팅을 좀 노려볼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이제 일부 등락폭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정리하자면 목표가는 5,000원대 일단 잡아두시고 상승 시에는 이전 고점이 5,500원대까지 좀 더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손절가는 3,550원대로 설정 후 대응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전파기지국이었네요.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제 하락분을 만회를 하고 오히려 추가로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오늘 장입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양시장의 탄력을 더욱더 붙으면서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특히 거래소에 15거래 만에 드디어 기관의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됐고 금융투자가 1월 들어서 처음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을 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장 환율이 거의 9원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환율은 지수만큼 어제장 오름세를 되돌려 놓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마감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2%의 거의 급등과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급반등이고요. 2,267선까지 올라와주면서 거의 어제장과 비교해도 30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탄력이 더 좋아졌는데요. 1.7% 가까이 급등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수입이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688선까지 올라와주면서 690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습니다. 환시장 점검해 보시면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2원, 3원 정도 내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0.1% 내림세 1164원 80전에서 내려오면서 그래도 1160원 선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일본이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항셍 지수가 1.2%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전장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는 시세가 약간 반전되면서 지수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3,064선 지나가면서 3,000선에 대한 테스트 구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분위기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장 부진하게 마감을 지었고 오늘 오전장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다시금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이 62,800원이었는데요. 고점 부근까지 하루 만에 다시금 올라와 줬습니다. 오늘은 1.5% 오름세 62,300원 선에 거래 마쳤고요. 하이닉스도 하루 만에 올라와 주면서 10만 원 선 다시 지지해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 네이버도 2.2%까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실적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나옵니다. 오늘 3.2%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45만 2천 원 선에 52주 신고가 경신해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100조 원을 넘었다라고 밝혀졌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입니다. 8.5%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그간 12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면서 작년 12월에는 신저가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오늘 오름세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5일선, 20일선, 60일선까지 모두 다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꽉 찬 양봉을 그려내면서 시초가 대비해서도 8%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와 삼성물산이 오후에 실적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실적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10종 상위주들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더 좋은데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5만 5,2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제 한울바이오파마의 임상 실패에 이어서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하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급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5%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컨텐츠주들도 일제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MW도 6만 원 선 지지가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휴젤이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진출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9.6% 급등 45만 5천 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총 상위 주들 조금 순위가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익 IPS가 오늘 8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오늘 소부장 쪽이 강하면서 솔브레인이 코스닥 시총 10위권까지 처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워낙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들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세만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폴더블폰이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요. 52주 신고가 많은 종목들이 경신해주고 있습니다. KH바텍은 6% 급등, 파인테크닉스도 8.8%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고요. 오랜만에 루멘스가 올라옵니다. 8.7%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2,81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비메모리 쪽으로는 앞서 보셨던 DB하이텍 7% 급등이고요. AD테크놀로지가 10%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3만 1,0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중소형 반도체들 강하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중소형 소부장까지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앞서 보셨던 램테크놀로지, 동지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5%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소부장 쪽에서는 YM텍이 가장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13%까지 오름세 8,35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이 중국 폐렴 관련된 섹터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폐렴 관련주들은 4거래를 연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만 역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폐렴 환자가 미국에서도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전히 보건과 위생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린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진원생명과학도 상한가 역시 진입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855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모나리자부터 밑에 다섯 종목은 보건과 위생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마스크 소독제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나리자가 상한가를 진입하네요. 가격 제한폭 역시 가득 채워주면서 5,980원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여기에 KM제약, 국제약품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폐렴 관련주가 4거래를 연속해서 시세가 연속되고 있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폐렴 관련된 섹터가 또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3거래를 연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래도 투심이 조금 더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중국 폐렴이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투심이 진정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LVCNC가 8.6% 급등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 LG생활건강도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코리아나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후장 들어서는 매도세가 조금 거세지면서 상승분들 모두 반납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면세점 유통주도 3거래일 동안 굉장히 부진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차트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가 12월 말부터 굉장히 급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다. 한양형이 해제될 것이다 라는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중국 폐렴이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급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을 두 번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어제 깨고 내려갔지만 오늘 20일선은 그래도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하단이 지지된다. 10만 원 선이 테스트 구간이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거래도 좀 대량으로 수환되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도 4%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 오늘 제지 관련주까지 한번 특징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지 관련주들 순환매가 돌면서 그리고 한솔 제지 호재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신대양 제지가 10% 가까운 급등 7만 원 가까이 올라와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무림페이퍼 영풍 제지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지막 특징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국 테마주가 11%까지 급등 다시 한번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오늘도 가갑니다. 삼성 SDI가 역대 신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3.8% 오름세 28만 6천 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주 정리해드렸고요. 매매 동향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거래소 시장에 15거래 만에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중심으로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개인은 팔아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3거래 만에 쌍끌이 매수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기관은 731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개인홀로 그 물량을 매도하면서 받아내며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